자, 이제 우리가 영광으로 갈 거야. 네네. 영광으로 이제 바로 가는 건데. 네. 어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나는 조금은 생각이 들어. 아유, 그러면 그때 얘기를 했었어야지. 다른 나라 얘기를 했어. 아니, 그래서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짤 때 1순위로 잡는 그거로 오늘 좀 만족시키려고. 마음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 여행에 푹 빠질게요. 여기야. 와, 봐봐. 여기가 법정폭 네. 굴비거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굴비 스트리트. 그러니까 굴비 스트리트. 굴스. 아. 한번 구경을 해보자. 우와, 크다. 지금 이게 말려놓는 거구나. 이제 진짜 완전 가게 네. 앞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말려놓는 거구나. 보리굴비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 완전 굴비집들만. 네. 와, 요 사이즈. 아니, 보기만 해도 침 나오네요. 법성포 안에서도 맛있는 굴비집이 있어요. 아, 굴비 먹어야죠. 아침밥도? 아침밥. 그러니까 사실 굴비 하면은 조기를 천일염 물에 담가서 간을 맞추는데 아, 여기는 아, 치는구나. 그냥 바로 천일염을 바로 그냥 쳐가지고 그걸로 바로 먹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배 들어오네. 아, 지금? 도착한 것 같은데, 들어온다. 굴비? 들어온다. 이 지금 세팅 자체가 딱 남도를 품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정식으로 나오는 거야. 와.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네. 공깃밥도 중요하다고 할까? 미리. 미리. 나는 밥 끊기는 게 싫어. 사춘기야. 왜? 아니, 우리가 사춘기 때 잘할 때. 많이 먹으니까. 무슨 밥 먹잖아요. 두 공기. 저는 한 공기요. 왜 한 공기만 먹어? 두 공기 먹어야지. 굴비 좋아한다며. 아, 저는 평소에도 한 공기만 먹었어요. 보리굴비도 가죠. 보리굴비부터. 보리굴비부터. 갑시다. 갈라놨으니까. 네. 형님이 좀. 아, 이거부터. 아, 먼저. 아, 형님. 오늘은 내가 또 대접을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빛깔이 원래 이렇게 자르르 흘러? 아니, 예전에. 이 정도인 줄 몰라가지고. 나 여기 와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나도. 지금 보통 보리굴비 우리가 먹던 거는 여기 놓자마자 비린맛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나야지. 전혀 없어. 고소한 향이나. 그때 왜 그 기름에 싹 올라오는 그 고소한 잠깐만, 향 그대로. 잠깐만, 고소한 형. 향 그대로. 왜? 와, 대박이다. 보통 우리가 굴비 이렇게 먹잖아요. 괜찮겠어요? 네. 와. 아, 왜 이렇게 먹을 수 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보통 요만, 요렇게 먹어. 아, 여기서는 그렇게 먹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먹고야. 이렇게 먹잖아요. 여기 법성. 싸움나, 큰 싸움나요. 이거는 내가 볼 때 한 수저에 6,000원. 6,000원. 한 수저에 6,000원. 떨려가지고 이거. 아. 비린맛 하나 없고. 너무 고소해. 진짜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그 쫄깃한 것도 보통 아니다. 이거 진짜 쫄깃한 거야. 어때요? 장난 아니지? 어때요? 장난 아니지? 아침밥 짱이지? 이거 봐, 먹으러 다녀야 된다고. 여행은 먹는 거야. 와, 기가 막히지? 장난 아니지? 계란밥 1,000배. 버터 넣고 계란밥 있잖아. 우리 엄마가 예전에 해줬던 애기들. 그 고소함 1,000배. 아, 진짜 얘 몸에서 참기름, 들기름이 심지어 트리플 오일까지 나온 것 같아. 다 나왔어. 와. 입안에서의 적당한 기름이, 윤기가 확 느껴져. 짠 거는 다 뒤로 보내고 고소하고 굴비 그 살의 감칠맛까지 그냥 그대로 올렸어. 그것만 끌어 올렸어요. 진짜 맛있어. 이게 다 얘가 품고 있는 기름. 품고 있는 기름이야. 굴비 향을 잘 머금고 있네. 메인 굴비 갑시다. 형이 좀 큰 거 하시고 제가 이거 할게. 아, 그래, 그래. 네. 굴비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먹어요. 이거 저 손으로 만졌는데 왜 이렇게 탱탱하지 벌써? 이쪽에 지금 벌써 터졌어. 터졌지? 육즙 터졌어. 야, 내 손 봐. 와.
오, 맛있어. 아, 또 다르다. 와, 진짜 와. 맛있다, 이것도. 어, 나 머리 걸리는 거다, 이거. 없어지지 마. 야, 이거 육즙이 이렇게 많은데. 뻥 터져. 간도 너무 딱 맞고. 진짜 담백하네, 이건. 보리굴비하고 다르게. 살 하나하나에 육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얘가 품고 있는 게. 진짜 미쳤다. 근데 진짜 미쳤어요. 장난 아니야. 아니, 근데. 아. 아, 진짜 맛있네, 이거. 야,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야, 이거 미안하다. 어, 근데 이것도 야, 맛있네. 이거는 비벼야 돼. 이건 비벼야 돼, 이것도. 살을 이렇게 다 발라서 비벼 먹어요. 밥이랑. 여기 밥알 사이사이에 살들이 진짜 맛있게 비빈다. 살들이 쫙 껴 있어서 형 이제 그거 드세요. 한 입만 주면 안 돼. 안 돼 형 이거. 한 입만. 아 형. 한 입만 진짜 조금만 먹을게 한 입만. 그 진짜 아유, 맛있어 형, 보인다. 이건 내가 진짜, 하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안 되는데. 오케이 하나만 제가 들어볼게요. 여기 밥알 사이사이에 살들이 진짜 맛있게 비빈다. 이렇게 먹어야 되네. 아니 아까는 씹으면서 약간 적당한 육즙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밥도 이미 버무려져 있는 상태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일단 밥이 코팅돼 있죠. 얘네들 그 기름으로. 아 진짜 좋다. 아 이거 어마어마해. 축제다 축제 오늘. 입이 행복한 그런 날이다. 이거 다 체크한 거예요? 응. 한번 더 체크. 여기 아직 있네. 형 거봐 천천히 좀 아껴 먹어야지. 아까 그 한 통을 다 넣고 먹어가지고 계속 지금 살 찾고 있잖아. 그리고 이것도 먹어봐야 돼. 이게 뭔지 알아 이거? 고추장. 이게 굴비예요? 굴비야. 고추장. 이건 여기밖에 없겠다. 아, 이건 또 다른 맛이다. 왜요? 처음에는 일반 그냥 퍼먹는 것 같다가 굴비 담백한 게 딱 하고 올라오네. 약간 그 진미채와 그 황태채 있죠? 그거의 거의 위에급. 야, 굴비 반찬용으로는 딱이다. 와, 근데 굴비를 반찬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네. 어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세계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저는 보리굴비야. 보리굴비? 네. 찬물에 녹차에 말아먹지도 않고 그냥 쌀밥을 먹었는데 이 맛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보리굴비구나. 맞아. 앞으로 다른 보리굴비를 어떻게 먹지라는 걱정까지 들 정도로. 나는 정통 그냥 굴비구이. 굴비구이? 난 굴비 못 먹어본 것 같아. 아, 이제까지? 기름기가 좔좔좔 흐르면서 밥하고 어울리는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어. 지역별로 유명한 요리들이 있잖아요. 담양에서 떡갈비를 먹으러 오는 관광객이 있을 정도로. 아, 진짜. 여기는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았어요. 화학 조미료를 안 썼어요? 이 음식점은. 그리고 주겸과 직접 맞는 천연 효소로 간을 했어요. 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국내산만 사용. 오. 아, 그리고 절대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은? 다 읽었어. 다 읽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와. 아, 생각해보니까 또 이게 전남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 아, 그럼. 반찬이 예술로 나오네, 밑반찬이. 꽉 잡아요. 다리, 삼다리 벌어주니까. 진짜? 꽉 잡아. 간장, 게장, 밑반찬으로 나오면 참 좋습니다. 다들 이제 하나하나 진짜 작품 같네. 간장이요? 우리 쌈장. 안 먹어봤어. 맛있을 것 같아요. 죽순밥. 아까 얘기했죠, 형.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아직도 있어요, 반찬이? 아이고, 이야. 육개탕인가요? 예? 육개탕. 들깨 양이 어마어마하네. 깊이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좋다. 진짜 고소하다. 와. 어우, 고소해. 와. 이건 누가 봐도 메인 메뉴인데?
들깨밭에서 나뒹구리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어. 그냥 막 지금 홀딱 벗고 그냥 들깨밭에서. 어. 금뚜루 맛뚜루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체험이에요. 어. 체험이 우선이다.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냄새가 확.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어, 와, 뭐야? 뭐야, 깜빡이야, 이제? 아, 와, 이거. 와, 너무 이쁘다. 양념 그 향이 되게 셀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 그 향이 은은하게. 은은하게. 밑에 쫙 깔려서 들어오는 느낌인데? 버섯도 같이 가야지. 그렇지, 버섯 같이. 버섯 같이 가지고. 아, 그거지, 삼합이다, 야. 바로 갈려. 너무 배고파서 먼저 그냥 갈게. 오. 어, 이게 기름이 너무 많은데 어? 어, 육즙 좋아하다가 어, 순간적으로 어? 담백한 게 뒤에 딱 데리고 와. 고기 육즙이 이렇게 담백하게 느껴진 적 처음이야. 육즙 나와. 육즙 뚝뚝 떨어지네, 눌러주니까. 와. 야, 이거 한 세 번 놀랜다. 와. 진짜. 왜 울라 그래요, 형? 나 떡갈비 먹으면서 왜 울라 그래요? 아, 저 너무 행복해. 너무 훌륭한데?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좋냐, 진짜. 달지도 않아. 어. 은은하게 되게 깊이 있게 들어오는. 쫄깃쫄깃 이거 없어. 없어, 없어. 그냥 딱 고기 식감이야. 아, 그리고 떡갈비 원래 이 정도 흔들면 떨어지지 않아? 아. 너무 훌륭하다, 이거는. 근데 또 물었을 때는 애들이 쫙 헤쳐 뭉쳐가. 아, 입안이 너무 깔끔한데? 깔끔하다, 진짜. 고기인데? 내가 먹은 떡갈비 중에 1등. 맛있다. 이거 그냥 진짜 맛있는 거다, 이거. 죽순밥이랑 같이 먹으면 밥안 사이사이에 육수를 쫙. 와, 이거네. 이거야. 오. 이거 추가해도 돼? 아, 그럼요. 진짜? 아니, 돈 더. 나 이제 나 눈치 보고 하고 있었어. 아, 추가해요? 추가하고? 아, 추가. 아, 아 두 점 왔어요, 두 점.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낼 거예요. 뭔데? 그런 거 어딨어? 아, 미안해, 하여. 예전에 또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선지국부터. 아하. 오,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아, 고추장은 이걸로. 봐봐. 딱 봐도 느낌이 생육회의 그 느낌으로 이제 잘라서 넣어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건 육회 양념이 배어져 있어. 근데 여긴 아니야. 이건 그대로 진짜 우리가 생고기의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거 이게 뭔 줄 알아? 제일 신기한 거 이게 뭔 줄 알아? 비계예요. 오야, 어, 역시 보는 눈은 있어. 아 형, 근데 어 이게 뭐야? 이거 옛날 스타일이고. 아, 그래? 알면 정확히 얘기해야지. 이 돼지 비계가 왜 있냐면은 옛날에 이제 육회가 이제 비싸고 이제 귀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같이 넣어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게 고소한 맛이 있대. 진짜 고소하지. 아,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참기름 대신 요걸 넣으면 돼요. 그치. 아니 근데 저는 하나 시켜서 반만 먹어도 왜냐면 저는 입이 그렇게 아, 안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어, 나는 좀 더 좀 다이나믹한 거 하고 먹어도 상관없는데. 아니야, 일단. 와, 일단 입이 좀 짧아서 제가. 와, 속에 형 콩나물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콩나물, 애호박, 그 다음 김가루 들어갔고요. 돼지 한우. 비계 정도? 네, 한우 비계 넣고. 오케이. 아, 근데 제가 입이 짧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어때? 아, 맛있어? 우와. 괜찮아? 먹어봐. 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육회랑은 완전히 다른데? 생전 처음 먹었는 육회 비빔밥 맛인데? 좀 숙성돼 있거나
좀 얼렸던 육회 같은 거는 잘 부서지잖아요. 근데 육회 자체가 싱싱하니까 쫄깃쫄깃하고 잘 안 끊어져. 식감이 좀 더 쫀득해. 육회랑 같이 이렇게 육회 좀 더 씹어봐요. 그러면 그냥 생육즙이 나와. 그 고기의 맛이 쫙 배어 들어가가지고 이게 양념이랑 같이 절묘하게.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순수한 육회 비빔밥의 맛 그대로. 맞아, 맞아. 이거 내가 볼 때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맛 느낌에 이거 환장해요. 형, 이 비계 잘 넣었다. 비계 잘 넣었지. 돼지비 약간 고소하지. 고소하고 이거 싹 윤활유 역할 해주네. 육회는 약간 쫄깃하고 쫀쫀한 맛이 있다면 여기 육회는 그렇지. 근데 돼지비계는 살짝 익혀서 그런지 부드러워. 맞아. 너무 되게 부드러워. 아 근데 진짜 육회가 육회 비빔밥이 서울에서 먹었던 육회 비빔밥 내가 먹었던 데는 그냥 비빔밥이지 육회 비빔밥이 아니었다. 와. 아니, 생고기를 먹으면 이랬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 아 생고기가 이랬었지. 진짜 우리가 다 먹었어. 야, 너 진짜 입 짧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입 짧은 분. 어쨌든 우리 이제 한 평 해서 무한으로 갑시다. 응? 뭐 이렇게 스케일이 이렇게 달라? 그럼 가다가 체험은 가다가 하는 거죠? 무슨 체험? 무슨 체험? 무슨 체험? 무슨 체험? 아니 뭐. 고프로를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뭐 와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없어 여기는 없어. 무한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어? 낙지가 있지. 아 무한 낙지. 무한 낙지. 여기는 이제 무한.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역별로 도장 깨기 느낌 있지? 지금 형 일어난 지 몇 분 됐다고 지금 도시를 몇 도시를 도는 거예요, 형님? 근데 그만큼 가까운 거야, 사실. 아, 우리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거구나. 형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러면 낙지. 낙지. 여기가 그 유명한 이게 낙지 골목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여기가 이제 낙지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낙지 거리가 쫙 나오기 때문에 네. 무조건 무한에 오면 낙지골을 들려라. 그렇지. 왜냐면 무한 자체가, 뻘 자체가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낙지도 그만큼 생산도 많이 되고 그래서 좋은 것들이 많지. 아, 낙지까지 우리가 또 완벽하게 먹어야 해서. 저기 사장님, A코스 주세요. 단편적으로 생각해. 낙지 8마리에 10만 원. 요리 다 돼서. 하나에 2만 원도 안 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입 짧아요? 입이 좀 짧아요. 입 짧아요? 확실히 짧아요? 하루에 한 두 끼 정도만 먹거든요. 원래 평상시에도. 네. 오늘 좀 파이팅 넘치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남도에 오는데 세 끼를 안 먹으면 죄야. 한평에서 무안까지 얼마나 걸려요? 차 타고 15분. 15분 뒤에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치, 지금 15분 뒤에 먹는 거야. 아까 비빔밥 먹고 전라남도로 가서 이게 음식 기다릴 때 보면 시청률 도표를 보면 좀 빠져요. 그때 좀 파이팅을 해줘야 돼서 낙지 표현 가능해요? 뭐? 아, 먼저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오늘은 내 투어야. 형 투어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게스트로서. 아주 사랑스러운 낙지예요. 아주 죄송한데 뒤에 다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몸으로 표현하신대요. 박수! 지금! 환한 낙지, 파이팅 넘친 낙지. 레디! 액션! 헐! 노잼. 아니 그럼 보여줘. 이거 뭐라도 하나만 해줘봐. 어떤 낚시 보여드릴까요? 섹시한 낚시. 섹시한 낚시. 섹시한 낚시. 야, 섹시한 낚시. 너무 멋있어. 야, 이건 개인기잖아. 이게 낙지야? 아, 이게 낙지야? 우리 엄마가 계속 붐채구라고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낙지탕탕에 나. 빛깔 봐라. 낙지탕탕에 나무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건 알지? 알죠, 알죠. 쇠 젓가락은 달라붙어갖고. 네. 아, 먼저 먹어봐. 아, 제가 입이 짧아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먹어봐. 원래 이 정도로 연한가? 너무 부드럽고 연한데? 오래 씻고 많이 씹으면 탄력이 좀 줄잖아. 근데 얘는 탄력 그대로 살아있어. 처음 씹는 맛과 끝까지 씹는 맛이 와. 똑같이 살아있는데? 오, 야, 틀고 올라가는 거 봐. 오! 입이 짧은데? 이건 진짜 명품이다. 명품이야. 명품 낙지야. 낙지에도 힘이 좋은데 야한 거 있죠? 이거 진짜 너무나 기분 좋은 말캉합니다. 스타트는 고소하고 오래 씹을수록 달달해. 어이 깜짝이야. 어.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낙지? 오. 오, 낙지 원래 이렇게 커? 이 문어 아니야? 야, 대박이네. 고구창은 머리 굽는 게 나중에 드시고요. 샤브샤브처럼 살짝 데쳐서 들어가는 건 동시에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낙지가 찢겨져요. 지금 먹어야 돼요, 그럼요? 지금 드셔도 돼요. 지금 먹어도 돼요? 네. 근데 선생님. 선생님. 아니 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이쁘고 난 낙지 형. 낙지 큰 거 있잖아 막 저기 외국산 뭐 이런 거는 시꺼매. 알죠? 아니 어쩜 이렇게 연하고 이뻐요? 제 피부 같죠? 어? 제 피부 같죠? 어? 그리고 도망가셨어. 어 도망. 번개같이 도망가셔서. 아, 진짜 보세요. 진짜 예뻐. 진짜 색 자체가 예뻐. 너무 연하고 이뻐. 야, 연포탕에 들어갔던 낙지가 훨씬 연해. 이거 빨판이 되게 쫄깃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되게 연해. 식감이 밀떡과 분모자의 중간 정도? 근데 이게 좀 더 익으면 더 쫄깃해지고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고 한 번 씹히면 다 흩어져 일단. 너무 식감 좋은데 이건 또? 이거 완전 다른 맛이야 이거랑 이거랑. 좀 더 익히면 색이 선분홍빛으로 바뀌네요. 손 계속 가네. 국물 한번 가요? 국물 한번 먹어봐야죠. 기가 막히지? 낙지가 들어가면 깊어지잖아요. 더 국물 자체가 깊어지고 몸통에 나서 나오는 육수까지 더해져가지고 그냥 먹는 순간 보약이다. 아, 호롱이가 섭섭하네. 너무 좋아. 호롱이 나왔어. 요거는 방법이 뜯어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아, 듣기 뭔가. 이 쫄깃함, 이 쫄깃함, 이 쫄깃함 다 달라요. 그래? 나는 이 쫄깃함은 이게 1등이야. 아, 그 정도야? 네. 소스도 고추장 소스인데 안 달아. 안 달아? 아, 나 전라도 이게 좋네. 달지가 않아요. 얼큰해, 소스가. 야, 이거 맛있다. 야, 이거 약간 별미다. 와. 속은 되게 쫄깃쫄깃하고 연한데 빨판 쪽은 꼬들꼬들하고 바삭하고. 낙지 호롱이는 한 20개 집에 싸놔갖고 끼니마다 반찬으로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 매콤하게 뭔가 당길 때 딱 좋은 것 같아. 빠구진 않고 매콤하며. 다시 몰랐었네. 노잼. 컵 아니야. 낙지 초무침 나왔습니다. 아, 낙초. 야, 밥 비벼 먹을 수 있게 사장님도 이렇게 주시네. 얘도 약간 밥도둑이다. 어, 그거예요? 야, 탄수화물 너무 입고 살았다. 또 다른 이 고소하고 맛있는 게 확 올라와. 기가 막히다. 이거는 와서 무조건 먹어야 돼. 초무침 절반 정도 그냥 먹어요. 맛있어. 그리고 밥 딱 해가지고 비벼 먹고. 비빔밥을 먹고 와서 먹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찐이야. 여기 찐이야. 나는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근데 네가 이렇게 먹을 줄은 난 몰랐어. 너 내가 갔었던 사람 중에서 입이 가장 긴 사람 중 하나야. 아, 전라남도는 위, 방에 지역별로 맞춰서 와야 될 것 같아. 한우 육회가 들어와. 그러면 맞아. 한 평으로. 그리고 낙지 들어오네? 무한으로 빼고. 왼쪽으로 빼고. 가명? 가명은 45도로 옆으로 밑에 쪽으로. 빼고. 이게 방이 여러 개네. 아, 계속 그러니까 들어가네. 밥 따로, 디저트 따로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여기 지역별로 따로. 따르네. 아,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다 먹었으니까 앞으로 또 먹어? 뭐 안 멈출 거야. 지금 나 아까 봤더니 그린이하고 레드가 슬슬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심심해하더라고. 산책 한번 가자. 아, 이제 나왔잖아. 이게 양파 김치야. 와. 이게 진짜 양파 김치라고 예.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칠계장이야. 근데 왜 이게 칠계장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게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원래 칠계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게 자체를 그냥 다 빻! 빻아서 완전히 갈아서 껍데기까지 다 갈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장을 장 자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입이 좀 짧아서 그게 좀 문제지. 네. 요거는 조금 제가 조절을 할게요. 그래? 그래 그러면은 딱 깔끔하게 그냥 짧게 먹고 가자. 오케이. 그냥 한 2인분만 먹고 가면 딱 좋겠다. 그럼. 나온다. 왔어. 지푸리 내게로 왔어. 직불구이 삼겹살 자체가 1인분씩밖에 안 나와. 가장 따뜻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 딱 나와. 이거는 누가 봐도 맛있는 색이야. 아... 딱 누가 봐도 맛있는 색. 그냥 딱 느낌. 아니 게장까지 안 먹어봤는데 이거. 요것만. 야 이거는 입에 들어가자마자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기가 막혀. 근데 집불도 향이 너무 좋다. 되게 연하고 꽃게탕 같은 거 끓이잖아요. 그걸 완전히 졸였을 때 그 감칠맛 있죠. 배에서 나온 그런 모든 것들 담겨져 있네. 그리고 요 밑에 갈아서 그런지 게 씹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비린내를 다 잡았지? 그게 맛집이지. 이게 내가 소개하는 집이래. 이거 뭐 어떤 추운 구황 구운 것보다 맛있는데? 아, 양파 김치 양파 김치 어때? 맛있지 양파 김치? 맛있어? 와. 아니 왜 굳이 양파 김치요? 그 이유가 다 나와. 아, 내가 궁합이 너무 좋아. 코에서 느껴지는 볏짚 향. 어? 깍두기 있죠? 깍두기랑 약간 친구야. 양파 향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나요. 그 상큼함이 있고 약간의 고기에 기름질 수 있는 걸 싹 잡아주는 것과 칠계장으로 감칠맛을 쫙 잡는 이 느낌이 와, 기가 막히네. 이거 진짜 취저다 취저. 고기랑 어울리네. 맞아. 아, 버거. 버거야. 버거 느낌. 오케이.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버거야. 싸 먹어야지. 집불 버거. 집불 버거. 집불 버거. 오. 아, 근데 요게 타이밍이 안 끊기네. 안 끊겨. 딱 하면 딱. 어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한 판 못 먹을 수 있어. 한 판 못 먹을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맛있게 먹다가 한 4점 이상으로 못 먹어. 근데 칠계장이 있으면 10점 먹는다? 근데 무한 양파 있으면 한 20점 먹는다. 무한대야. 무한대로 먹어. 쭉쭉 들어가. 한번 외치자. 무한! 양파! 미안합니다. 이게 계속 열리네. 아 지금 울컥했잖아. 진짜로 좋은 사람으로 하니까 Baby,
이거거든 이거. 맛있어. 이거는 씻다 보면은 밥 위에 살짝. 우리 고기 하나 더 할까? 가야지요. 가야가 더 가야지. 사장님 고기 하나만 더 주세요. 평균적으로 사람들 한 세네 판 먹을 것 같은데. 내가 일단 기본 네 판. 그치? 세 판에서 네 판. 그치. 아, 고기 하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먹죠, 사람들? 보통 성인 둘이 오면 몇 판 정도 먹어요? 네? 아, 두 번밖에 안 먹나? 아, 진짜? 아, 진짜. 요즘은 네 판 먹어. 우리 거의 입장할 때 두 판 먹지 않았어요? 진짜 할 말이 없어지네? 와, 미친 듯이 들어가네. 불타오르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여행. 우리 파이팅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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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야, 이거는 기가 막혔다. 야, 기가 막혔다. 이건 진짜 기가 막혔다. 와.